학교를 방문해서 거기 또 동네가 어떤 것 같은지 보시고. 일단은 요 네 개가 일단 IB가 됩니다.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이게 다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애들한테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? 그것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.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처럼 여기가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그냥 뭐 대학이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. 이름만 보고. 근데 사실은 그 실제 그 내부를 보면 뭐 전공별로 사실 다 있거든요. 전공별로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여기 뭐 그린마라든가 저 소아스 뭐 같은데 칼리지. 그 아주 유명한 데거든요. 그리고 또 뭐 그냥 조금만 이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공이 전공을 뭐로 할 것인가? 그리고 이제 나서 만약에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 안 하셔야 돼요. 왜냐면 미국은 이 파이낸셜에 잘 돼 있으면요. 일단 조지아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. 조지아 스테이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그 오피 스칼러십으로 답을 했었는데 여기 주정부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갖고 이 호프를 잘랐어요. 호프 스칼라시 돈을 계속 잘라갖고 옛날에는 100불 주던 걸 이제 90불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옛날에는 그 감옥을 100번 듣는 거하고 상관없어요. 계속 전전대 책값까지. 요즘은 이제 그게 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를 6년 전 이후부터 졸업한 사람들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 요즘 부재생 곳은 또 그래서 주정부를 그렸기 때문에 이거 이제 펠그랜이라고 이 펠그랜트 페드레스 하는 거 이거는 돈 다시 안 내셔도 돼요. 그래서 이것도 안 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럼 저희 학생들한테 돈을 얻어주자. 그래서 이제 주정부가 보증을 쓰는 거예요. 이거는 이자를 사죠. 한 뭐 6% 정도 이런 거 같고 이게 지금 이제 조자에 지금 이제 그 파이널에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딴 데라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안 되니까 학교 자체 아까 말했지만 PSAT 잘 보고서 이제 장학금 받는 거예요. 이제 장학금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물어봐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성적이 좋아서 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성적이 좋은데도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. 먼저 물어보셔갖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다 있으면 좋아요. 근데 이런 거로 해도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이제 개인병으로 해야 돼요. 이게 마지막은 이제 개인병이 마지막. 근데 로우는 학생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고 그 부모님이 갚지 않아도 돼요. 그 학생 이름으로 된 거니까 얘들 크레딧 쌓으면서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안 갚아도 되고. 근데 갚아야 될 거는 로우는 나머지 펠그란트도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갚는 게 있고, 안 갚는 게 있고. 그러니까, 여기 아마 내 생각에는 현재까지 이게 파이널이에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개인 비용을 하려면은, 이거 아웃 오브 스테이트 가려면 4년 동안 따지면 거의 한 28만 불 들어가요. 30만 불 잡으세요. 그래서 이 중에 투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뭐 아이비리그 가서 이런 것도 좀